반갑습니다. 예수입니다. 오늘은 그 정강공 체부의 두 번째 시간이고 그 토체 중에서 지금은 전해오지 않는 체용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오늘로서 토체가 다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강공 체부는 체용계 전주체시 시조 체용의 장남입니다. 1370년 공민왕 19년에 태어나서 1452년 단종 즉위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양왕 2년 1390년에 문과에 급제를 했으나 방목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조판서, 공조판서 등 아주 고위직을 역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시호를 내려줬고 이틀 동안 정조시,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장, 조정이 수도파고 시장, 시장이 수도를 하는, 철시를 하는 그 정조시를 이틀간이나 했어요. 지금으로 좀 국장을 치른 거죠. 이분이에요. 단정실록 즉위년 1452년 6월 10일자에 실려 있는 그 졸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만년에는 몸에 병이 들었다면서 이제는 편히 조양하고 싶다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원하였다. 세종실록 23년 1441년 10월 21일자에는 이조판서 체부가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은 본시 자격과 지식이 없사오나 태종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심을 입었고 성상께서도 신에 대해 잘못 아시고 위람댁에 높은 직분을 내리시니 실로 분수에 지나친 것입니다. 여기서 성상은 세종이죠. 거기에다 하물며 신은 이미 치사할 나이가 넘었고 정신마저 흐리고 노쇠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신의 배설을 갈고 바꾸고 의질고 유능한 사람을 대신 임명하여 공의를 따르소서. 여기서 공의라는 거는 이제 사헌부 이런 데서 막 탄핵하는 그 말을 따라서 나를 이제 잘라라 이 얘기예요.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은퇴할 때가 지났고 자기도 은퇴하겠다 하는데 세종대왕이 계속 은퇴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체부의 치사는 나이 70세가 넘으면 자진해서 물러나 치사를 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정년퇴직인 셈이죠. 그런데 사실 치사까지 가는 사람이 몇 없어요. 중간에 다 잘려나가요. 지금도 정년이 65세인가요? 그렇지만 지금도 기업에서는 정년은 끝내고 나오는 사람이 몇 안 되죠. 다 중간에 뭐 권고사직이니 뭐 명예퇴직이냐고 다 쫓겨나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뭐 왕이 이제 궤장을 하세요. 궤장이라는 게 뭐냐면 의자하고 지팽이. 의자하고 지팽이를 주면은 이제 그걸 받고 물러나는 게 이제 일종의 그 지금 말하자면 정년퇴직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정년퇴직하면 그 뭐 행사를 하잖아요. 뭐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체부는 나이가 70세가 넘었지만은 치사를 안 해.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결국 78세가 되는 1447년에 비로소 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체부의 둘째 아들 최경신이 문과 장원급제를 해서 배설에 나왔는데 장원급제 하자마자 정오품 배설이 됐고 끝까지 정오품을 못 벗어났다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배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또 그 사람이 문과 장원급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오품으로 올라가고 다시는 진급을 못했다는 거가 아주 특이한 거죠.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그 문성공계 전조체시 얘기를 할 때 그때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실록 29년 1447년 3월 16일에는 공저판서 최부우가 늙고 병들어 환직에서 물러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이때 가서 이제 물러나는 거죠. 다시 이제 단송 즉위년에 있는 그 졸기로 넘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앉아서 시를 읊조리는 걸로 일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고 하루 종일 시나 읊조리고 이제 말하자면 유유자적하는 거죠. 병이 급해지자 집안 사람들이 의원을 불러오니 체부가 물리치면서 말하기를, 이제 병이 이제 그때 말로는 노환이죠. 노환이 이제 심해지니까 이제 의원을 불러왔단 얘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린 것인데 약을 써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고 벼슬도 이품에 올랐으니 여기서 다시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라고 하였다.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면 부도에다가 그 유골을 봉안하죠.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르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 나는 유학자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불교 전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교 전통을 따르지 말아라 하고 이제 유언을 남겼다. 목욕을 하고 의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리를 고쳐 앉은 다음 돌아가시니 향년이 83세였다. 근데 아주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살기도. 그 조선시대 초기에 83세면은 오래 산 거죠. 부음을 듣고 이틀간 조회를 철폐하고 정강공으로 시호를 내렸다. 몸을 공손하게 수양하고 말이 적어서 고용한 것을 정이라 그러고, 이 정자가 이제 몸을 공손하게 수양하고 말이 적어서 고요한 것을 이 정이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간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간이라 한다. 이 간자가 그런 뜻이란 얘기죠. 아들은 최경명과 최경신이 있다. 정강공 최부는 최용계 전주 최씨의 장남이에요. 1370년 공민왕 19년에 태어나서 1452년 단종 즉위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조판서, 공조판서 등 고위직을 역임을 했고 78세 1447년에 78세로 치사해서 5년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시호를 내리고 이틀간 정조시, 조정을 철폐하고 시장을 철폐하고 말하자면 국장을 치렀다. 이런 얘기죠. 이상 그 정강공 최부까지 그 최용계 전주 최씨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토채 가문 전체의 상고사를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당체로 돌아가서 문성공계 전주 최씨 상고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 전주 최씨 상고사를 다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